민변 이석범 부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의 이석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번 원세훈 판결문을 입수해가지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무려 274쪽에 이르는 많은 분들은 뭐 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계셨지만 또 많은 분들은 1심의 이범겸 판사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 교활하게 법률을 전개해가지고 또 유죄가 과연 나올까라고 의아했던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고수하는 의로운 민주시민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남북경계가 퇴행될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저희 국민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벽을 보고라도 외쳐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될지 모르는 그런 우려를 우리 민주시민 힘으로 막아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원세훈 판결은 1심과 달리 117개의 개정을 700여 개 이상의 개정이 국정직원이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사실 인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인정은 왜 국정원 내에 심리전단이 원세훈이가 취임한 이후에 확대 개편됐는지 그를 꼼꼼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정보원 혼자서 단독으로 이뤄내는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2014년 10월 30일 연재욱 사이버전 사령관 연재욱은 금고 8월에 집행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임인 옥도경도 유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29일 김용판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때 저희는 참관했습니다만 2월 9일 지난주 월요일 우리의 용기 있는 김상한 판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하나의 불씨가 살아났음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명박의 하수인인 원세훈이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에 설치된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대선 조작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는지 다시 그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고 그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2년 10월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정원 대선 개입이 진상규명을 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여했던 책임자들 처벌해야만 다시 이러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다시 이런 불법 선거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에서는 이 모든 불법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원세훈이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각부 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 그런 행정각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그걸 중지시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구성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이버 심리전단 확대 개편하면서 대통령의 승인과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세훈이가 이명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라면 이거야말로 공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은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서 철저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민변뿐만이 아니라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민의 주권이 무참하게 유린됐던 그런 분노를 느끼는 민주시민들과 더불어 요원의 불길처럼 정몽 박방곡곡에서 이명박을 고발하는 고발운동을 전개할 것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여러분, 쌍용 자동차 정예고 사건이 1심,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파기됐던 비극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신 대법관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영철 촛불재판에 관여했던 그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김상한 용기 있는 법관이 국정원을 탄재했던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한심하고 2015년 오늘 1차 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저희 시국회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과 복지, 노동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불굴의 용기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만이 민주시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